언젠간 슈퍼개미! 망했어. 왜? 왜이니? 어. 선물도 매도. 어. 콜옵션, 풀옵션 다 하방으로 잡았어. 응. 어. 끝난 것 같아. 팔았잖아. 아, 그랬냐? 호! 호!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어제 이거 똑똑한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걸까? 내가 강의 영상 같은 거를 안 찍는 이유가 있어. 그거 찍으면 나 돈은 많이 벌겠지. 근데 내가 이때까지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 이상에 나올 게 없어.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인간 본성이 자본 생태계를 만들고 그 자본 생태계 안에서 구조를 짜서 돈을 번다고요? 요 세 개만 내가 딱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거를 기억해서 이 기법을 이용해야 돼. 이거는 이거 냉철이 창시한 냉철도. 태권도 아니고 냉철도. 어저께 봐봐. 오늘 이렇게 쭉 빠지거든? 찬찬하게 설명해 줄게.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판 가격에서 팔면 안 되는 가격이야. 싸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어? 3분기 더 좋아지네? 이게 나와. 팔면 돼, 안 팔아? 팔면 안 되지, 원래. 원래 그 조본대로는 팔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팔았냐? 인간 본성을 이용하는 거거든. 단기적인 그 욕심에 쏠림. 우린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거야.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가치 있는 걸 집어 던질 때 나는 그걸 사는 거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욕심에 사면 안 되는 자리에서 사줄 때 그때 나는 거 다 파는 거야. 이걸로 초과 수익을 조금씩 포인트를 타는 거야. 잽을 계속 때려서 포인트를 따는 거야. 초과 수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 이거를 내가 강의 이미 다 한 얘긴데 있잖아. 그 다음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리딩밖에 없지. 아, 지금 이 순간이 인간의 욕심이 발현된 순간입니다. 까야 합니다. 이 순간은 인간의 두려움이 발현된 순간입니다. 팔아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아, 뭐야. 똑똑하다. 어제 안정환 그거 하고 공부를 했나 봐. 안 재밌었어? 아, 웃기려고 한 거네. 나는 또 걔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 역시 냉철 와이프의 자격이 있어.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게 욕심이 발현돼?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약간 조금 재능은 조금 있는 것 같아.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 뭐 대화를 하고 보잖아? 그럼 그 욕망이 보여. 얘 욕심. 그 두려움이 보여. 그래서 계속 악수를 두는 거야. 자, 내가 도박을 하다가 망했어. 그럼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똑같이 또 한다니까? 내가 요 각도로 요렇게 해가지고 뭔가 실수가 났어.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 아니야. 20년 뒤에 보면은 딱 고각도 고 패턴으로 그렇게 똑같이 망하고 있어. 안 변해. 왜 그럴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변하지 않아. 그게 인간 본성이야. 이거를 극복한 사람들만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어저께 반도체 소재주 하나를 갖다가 펀드에다가 내가 사자고 한 거 전량 매도하시죠. 딱 그랬어. 그랬더니 그 종목 왕창 들고 있는 친구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 계약해. 전화가 왔어. 홍일아, 그거 왜 판 거야? 뭐.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들고 있는 뭔가 새로운 악재가 있나 해서 그거 회사 실적 잘 나올 거, 좀 이제 좀 있으면 실적 나오거든. 실적 잘 나올 거고, 다음 분기는 더 좋을 거고, 내년도 또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거 왜 파는 거야? 그러는 거야. 밸류에이션 상에도 팔면 안 되는 거든. 가치 투자의 이 맹점이 이건 거야. 그래서 꾹 들고 있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 쌌다가 조금 덜 싸졌다가 도로 싸져. 얘도 겪었고, 나도 겪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마 자기도 좀 줄였고, 아, 나도 얘 이걸 따라야 돼. 그러니까 감으로 까는 거야. 그 대중의 이 심리를 해서 오늘 막 또 폭락하고 있어. 분명히 실적 잘 나오는데. 내가 그랬어. 야, 이거 실적 잘 나와도 웬만큼 엄청나게 서플 아니면은 이거 빠질 것 같아. 그리고 됐어.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뛰어내릴래. 그리고 빠져나왔거든. 오늘 지금 폭락하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이게 그 게임의 법칙이야. 뛰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교본으로 정석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알겠지? 그 사람을 그 대중의 그런 것도 읽고 있잖아.
복합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종합 예술이거든. 단순히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것, 산업 공학도 알아야 되고 일종의 이제 금융 공학도 알아야 되고 심리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그 판단이 나온 거야. 또 그래서 나는 설명을 했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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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나는 판다. 명확한 그 파는 이유가 있지. 아 그럼 나도 좀 줄여야 될까? 그러더라고. 근데 나 말고도 또 요거 많이 들고 있는 형님이 있어. 따로 공부했는데 이 형님은 거의 이렇게 몰빵이야. 근데 그동안 좀 많이 줄였대. 이 형님은 3년간을 이거를 추적하고 해가지고 한 거야. 실제로 보유기간 한 2년이 넘었는데 2년 넘어가지고 한 100몇십% 거의 200% 좀 안 되게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나오신 거야. 정리를 했대. 근데 이 형님이 투자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뭐 물어봤겠어? 팔아야 돼요? 아니 난 이미 팔았다니까. 아 그리고 왜 팔았는지? 아 왜 팔았는지? 아니야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미. 별로 궁금하지 않아. 나는 이제 팔았기 때문에. 뭐 물어봤겠어? 뭐가 궁금하겠어? 다음에 뭐 살지? 다음에 형님 뭐 보고 계신 거 있어요? 새로? 한 3개월은 쉬려고. 그게 맞는 거거든. 그게 이미 이제 딱 하나 딱 성공했잖아. 그러면 또 그 욕심이, 그 형님이 진짜 잘하는 거, 욕심이 발현돼가지고, 또 지른다고, 그거 갖다가. 그 얼마나 짜릿하겠어. 몇 년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수익을 딱 했는데, 물론 또 날아가면서 좀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먹었으니까, 다음 작품을 뭘로 할지를 한 3달 정도 쉬면서, 근데 3달이면 딱 맞거든. 확실히 그 형님이 투자를 잘해. 팔면, 그렇게 좀 다시 마음을 이걸 컨트롤을 못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정말 회계도 완벽하게 알아. 근데 왜 나는 판판이 깨질까? 그거야. 본성,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오늘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조금 올라. 조금. 오늘 장 폭락하는데 이마트 조금 올라. 레포트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다. 오늘 이게 좀 확 쏠려서 본 거야. 지금 다른 것들은 뭐 엄청 올랐는데 이마트는 그다음 안 올랐잖아. 좀 차익실한 사람들 아 할 거 뭐 있나 뭐 있나 했는데 이마트 터널하는데 그게 쫙 몰려서 딱 들어간다고. 그동안에 봐. 중요한 거는 뭐야? 회사가 어떤 게 가는지 좋아지거든. 본연의 그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이게 무슨 운동선수가 자기가 말 따가닥 따가닥 경마를 하는데 얘가 잠깐 어디가 이제 손톱이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말값이 떨어졌어. 잠깐 그런 거.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이 친구한테 배팅을 해야 되거든. 다시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쪽으로 나의 포지션을 취해야 되거든. 그리고 얘가 진짜 뭐 암이 걸렸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거는 발을 버려야 되거든. 근데 약간의 그런 주변에 노이즈 있잖아.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이마트 이거 분명히 바닥에서 손절치는 형이 있어. 지금 이제 봤더니 아버님도 이제 불어서 막 훅훅 나더라.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남의 거 보고 지금 장이 이런데 혼자 소외될까 봐 남의 거 신경 쓰고 꿋꿋이 들고 가서 그냥 내 수익만 딱 챙기면 되잖아. 좀 전에 그 3년 기다린 형님 있잖아. 그 형님은 다른 거 뭐 바이오 엄청 수익났다. 진짜 소외됐어. 그거를 견디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식에서 그렇게 큰 수익 나는 사람들은 이 뇌 알고리즘이 달라. 이거를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뭐 유튜브 방송들 보면서 이런 기법에 대한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해 못하고 막 그냥 단편적인 걸 얘기하고 보면은 내 눈에 보인다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인지 못 버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저 사람 유명은 하고 말은 재밌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고 명료하게 그게 나와야 돼. 그 내가 어저께 정리한 이유를 내가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어저께 좀 그런 것들을 지금이야! 오늘 막 개 떨어지잖아. 근데 어제 그걸 딱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주목이 집중됐어. 그럼 살펴본단 말이야. CJ제일제다. 삼성물산. DI동행. 본단 말이야. 싸네. 그때 들어가. 간다. 그때 들어가. 또 그것도 왕창 들어가요. 보초면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보냈다가 좀 추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임, 인간의 심리 쏠림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가치에 진짜 현저히 저평가 돼 있으면 결국은 다시 또 찌질찌질되면서 가. 결국은 간단 말이야. 그 주식 경험에 이런 게 있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다. 주식이 막 네다섯 배 갈 때 있잖아. 막 그 사람을 겁준 그게 있다고 막 흔든단 말이야. 그 흔들 때 사람들이 다 털려나가. 그랬다가 다시 가긴 하는데 이 구간을 내가 기다려. 왕창 사게 되면 춤에도 못하고 심리적 데미지를 받게 돼. 그 딴 것도 막 날아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괴로워가지고 거기서 팔게 된단 말이야. 이 패턴이야. 종목은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진입 시점이 잘못된 거겠지.
이해되겠지? 그 진입심정은 사실 인간의 심리인 거야.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느껴야 돼. 딱 이 사람 나쁜 사람인지 안 나쁜 사람인지는 사실은 표정과 말하고 눈동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상들을 종합해서 아는 거야.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내가 사람도 만나면 아,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안 벌겠다가 눈에 확 들어온다니까. 이게 뇌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야 되는데 안 바뀌어. 주식 나는 막 주식판에서 한 십몇 년 만났는데도 똑같아. 그냥 핫한 거 찾아가지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거를 찾아. 먹을 때는 왕창 먹어. 까지든 왕창 까져. 먹었다 까졌다 먹었다. 의미가 없는 거야. 어저께는 조투브는 딱 이렇게 챙겨놨잖아. 이제 챙겨놓고 이제 보는 거야. 조종 오자 땡큐지 땡큐. 근데 이 조종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야 웨인이 이거 하방 세게 잡았네. 야 끝났다 끝났다. 오늘 봐 주식 싹 정리한 형들 있다고. 공부 좀 한 형들은 그래. 어설프게 한 형들은. 근데 이거라니까 자 웨인이 지금 이쪽이 상방이 오른쪽이 상방으로 가다가 샥 샥 다시 하방으로 다다닥 한 세 발짝 다다닥 하면 아 하방이구나 근데 우르르 빠졌다 했잖아. 근데 다시 상방으로 딱 돌린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서 턴다고. 그때 있잖아 봐. 샥! 샥! 할 때 한 번 털었어. 그랬다가 다시 하방 세게 딱 봐! 난 이제 이쪽에서 하방에 쪽으로 딱 페이크를 딱 주면서 한 세네 번 가자. 아 그럼 이건 이제는 진짜 하방이다 하고 사방 다 뺀 쫓아가서 우르르 하잖아. 그게 이미 왕창 쌓이잖아? 그때 딱 돌려. 메이저 세력들은 인간 이 도사야. 거기다 그 어떻게 대중들이 움직일지 아는 거야. 자기가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거는 어렵지만은 대중들은 있잖아. 내가 메이저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알아. 내가 정책을 어떻게 피면은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알아. 내가 재난지원금 왕창 뿌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안다니까.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거를. 양쪽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얘가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얘는 110만 원 준다 그러면 얘가 120만 원 주면 140만 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후루룩 땡기는 거라니까. 거기서 완전 다 털려. 심리에서 후루룩 무너진다고. 오늘 이거 아 끝났나 보다. 근데 당연히 있잖아. 계속 이거는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샥샥 하면서 가는 거야. 골라인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우선은 정황상이 이제 들어가야지. 돈이 전체적으로 개인 돈도 있고 외인 돈도 있고 기관 돈도 있고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그럼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도 뭐겠어? 유동성도 있을 거고 기업의 실적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다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들어가는 거야. 각 기업의 상황이 없다. 이게 근데 엄청나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유동성도 없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나빠지지만 한 기업이 특출나게 실적을 잘 내잖아? 그러면 걔는 가. 왜냐면 지가 돈을 벌어서 배당을 주니까. 아 우리나라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세상이 멸망하는데 어떤 회사 하나가 돈을 막 퍼담아 있잖아. 그 회사는 간다니까. 왜냐면 그 돈을 갖고 주주들한테 나눠줄 거 아니야. 주주들이 또 주식 그거 또 살 거 아니야. 또 나눠줄 거 아니야. 그건 가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앞에 전방을 보고 그 기업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리를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제 알겠지. 인간 본성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진입 시점은. 오해를 하게 되거든 인간은. 대중들은 바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CJ제일장에 나왔지만 회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좋아지고 있었어. 이제 회사는 숫자로만 안 나오는 거야. 자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래. 회사는 내가 볼 땐 나빠지지가 않아. 괜찮은 상황이야. 좋아질 것 같은 이제 매크로가 한성되고 있었어. 근데 주가는 계속 기어있잖아. 그러면 이거 망하나 보다 하고 까버린단 말이야. 그거를 딱 보고 버텨. 인간 본성을. 아 이건 오해다. 대중들의 오해다. 그리고 그때 조금 조금씩 하면. 그래서 저기 투기꾼 박씨 걔는 아 조금씩 사더라고 애가. 오빠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이거 뭐 아빠 나 컸을 때 한 20살 됐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어요? 괜찮아. 안 되면 30살까지 좀 기다리죠. 그런 마인드로 회사가 안 나빠진가 하는 거야. 오너들 있잖아 회장님들 회장님 단톡방이 있어. 회장님들 주가 빠졌다고 막 바들바들 되고 그럴 것 같아? 안 그래. 회장님들은 회사 어떻게 지금 굴러가는지 그게 하지. 그거 관심 없어. 그거 안 본단 말이야. 주가 조금 신경을 쓰고 옆에서 공격하면은 아 이 회사 뭐 씨 이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회사 그 오너 마인드로 이렇게 보면 돼. 오너 마인드로. 그래서 회장들끼리 카톡 단톡방에서 하거든. 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근데 지금 편안해. 전 용진이 형은 편안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 매크로 주변 매크로 중에 안 좋았던 거 있잖아 다 맞았잖아. 그럼 내년에는 이제 기조 아 이게 사람 얘기는 아니야. 이거 이래서 이런 얘기 들었다가 다
망해. 이거 또 올랐다고 이 얘기 한다고 또 사람들이 뭐 조금 올랐다고. 아, 지금 아무 의미 없어. 나중에 얘가 정말 그 큰 시세가 났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쌍욕 방송하는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지. 애널들 연구인들 만나면 주가 얘기를 안 하고 경쟁력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걸 못하게 돼 있다. 이것만 알면 끝이야 그냥. 그 핵에 조금 알고 보면 이렇게 숫자 좀 알면 끝.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해야지. 리서치 한 다음에 이게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그건 이제 알았어. 근데 거기서 조금 재능이 필요한가 봐. 왜냐면 이걸 알아들었는데도 이게 내 눈에는 보이거든.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인데. 보이거든?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이제 돈 준다 그러면 좋은 거야. 나는 뭐가 보이냐면 아 제가 왜 돈을 주는지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복합해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어제 좀 줄인 거다. 인간의 심리가 줄여놨다. 기다린다. 본다. 아니면은 지금 하방은 막혀 있는 걸로 또 옮겨놓는다. 그렇게 여유 있게 하면 되는 거야. 욕심하면 조트브가 지금 계속 그래도 잔잔하게 수익이 나고 있어. 욕심을 안 부리니까 그래. 뭘 모르니까 그냥 아 홍민영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좋은 거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자본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오늘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다. 오늘 금요일이고 좀 열심히 살기로 했어. 그 확실히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정환 형님 열심히 살잖아. 그 형님 보면서 저 형님도 저 연세 저 자산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지금 이 자산에 내가 지금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막 내 자신이 이게 확실히 주변 사람들 그런 걸 이런 거는 변받아야지. 이런 그런 거 배팅해가지고 그 형님 얼마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그런 거에 본받아야지. 그럼 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정한 형님 같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 갖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정석대로 하는 거야. 투자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능 있는 애들은 좀 더 잘 되고 재능이 없고 한 사람들은 좀 재능 있는 사람들 좀 도움을 받고 그게 좀 필요하지. 그게 나는 좀 이해 안 되는데 안 보이더라. 얘기를 해도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거기가 매도 지금이야! 들어 하는지. 단순히 그거가 빵 떠졌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걸 하려면 사실 리서치를 많이 해야 돼. 후보군이 많이 있어야 돼. 그걸 왜 못 넣냐면 아쉬운 거야. 오늘 이마트 올라갔는데 장인어른은 조금 줄이시더라고. 조금 줄이 아주 조금 줄이시더라고. 투기금 박스에서 조금 줄이더라고. 그냥 아주 조금. 근데 보통은 못 줄여. 그치. 투기금 박스에 걔가 보통 1위거든 그게. 그러면 그 못 줄 왜 못 줄인지 알아? 아쉬운 거야. 이거 다 한몫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후보군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거 팔면 뭐하지? 허전한 거야 마음이. 사랑하게 돼버렸거든. 바닥에 싸게 잘 산 것 같거든. 아니 안 팔고 가서 하는 것도 또 내가 볼 땐 나쁘진 않아. 그게 뭐 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조금 줄이면 이쪽이 마음은 더 편해. 이게 정답은 아니야. 나도 꼭 들고서 안 팔고 있다가 붙었을 때 사이클 왔을 때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종목마다 다 다른 거야. 이게 이해하겠지.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그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야. 자 오늘 이번 장이 조금 금요일 실적 발표 때 지금 막 2점 몇 프로 막 빠지고 막 하는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하던 대로만. 그리고 지금 봐서 괜찮은데 내년쯤 괜찮고 올해 하반기 괜찮은데 빠지는 것도 있잖아. 조금 이렇게 사. 다 알려줬다.